많이 사랑해 주시고 백광산지 꼭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광산지 김재현 부장입니다. 금일 장비는 EC602 프로 포레스트 볼보 031C 3판입니다. 이 장비는 지금 저희 해전함을 설치하고 사용하신 지 1년 정도 된 장비고요. 오늘 이제 저희 회사로 입고를 시켜주신 이유는 뭐 특별한 AS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입고시킨 장비는 아니고요. 차주분께서 이제 레벨기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해서 다시 이제 출고를 시키려고 대기 중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기본 출고할 때는 레벨기를 사용을 거의 외부에서는 설치하기 힘듭니다. 설치를 하려면 이제 중간중간에 360도 회전을 무한회전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제한적이었는데, 일단은 레벨기 설치가 가능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현재 저희 회사랑 협약을 맺은 업체는 99 시스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99 시스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체는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설치하시는 분들 중에 레벨기를 하실 분들은 미리 이제 저희 쪽에 말씀을 하시면 레벨기 이제 99 시스템 레벨기를 설치하고 싶다 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제 99 시스템에 다시 연락을 해서 저희 센터 조인트 쪽에 선작업을 먼저 안쪽에 선작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99 시스템에서.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설치할 때 필요한 선들 위아래로 선을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요. 저희 쪽으로는 다시 작업을 완료한 후에 저희 쪽에서 레벨기까지 나머지 작업까지 다 완료를 해서 출고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장비처럼 출고한 후에 이제 99 시스템에서 사장님들 계신 곳에 출장을 와서 설치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미리 저희 쪽에 레벨기를 설치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래야지 저 레벨기 센터 조인트 쪽에 선 작업을 99 시스템에서 해주면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립을 하고 상도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방문해서 저 선 작업을 마치면 저희가 이제 조립 그리고 상도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대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원활 없이 뭐 차질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비처럼 지금 저희 회전함을 쓰시는 분들 중에 이제 레벨기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차는 입고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암대를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차는 입고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체랑도 시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기 센터 조인트에 이제 작업을 해야 하니까 저희가 이제 이 해체를 하면 그 후에 저 조인트를 빼서 99 시스템에서 레벨기 선 관련 선 조치를 하면 그 후에 다시 저희가 이제 역순으로 조립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AS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03급은 저희 쪽의 비용이에요. 레벨기 설치 비용은 따로 제외고요. 저희 쪽 작업 비용만 03급 50만원, 그 다음에 06급 100만원, 그리고 이제 왕복 운임은 차주분들께서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쪽에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운임비도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3급은 50만원 알파 운임비, 06급은 100만원 알파 운임비 이렇게 발생합니다. 저희도 이제 3대를 설치할 때는 그냥 이대로 통째로 조립된 거에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이제 연결하고 호수 연결만 되지만 이렇게 암대만 따로 해체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작업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비용이 전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저렇게 조인트 선 작업을 레벨기 관련 선 작업을 하려고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 레벨기 선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플러스 일상적인 정비, 예를 들어서 이제 부품 교환이 아닌 일상적인 다른 정비들은 다 해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레벨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회사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저희 해전함 설치 후에 레벨기 사용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